더우니까 종일 마실 것을 찾게 되는데요. 음료나 커피보단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그게 어렵다면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한강을 찾은 시민이 이온 음료를 페트병째로 들이킵니다. 오늘 자전거 타러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온 음료 없으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아이스커피도 더운 여름철 필수품이 됐습니다. 커피 없으면은 도저히 더운 날씨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회사 오면 항상 커피를. 하지만 이온 음료와 커피 모두 목마름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이온 음료나 탄산 음료는 체내 삼투압을 높여 수분 손실을 유도합니다.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는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지만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만 계속해서 마시기 어렵기 때문에 수박, 참외, 복숭아, 멜론과 같은 과일이나 오이, 당근, 토마토, 양상추와 같은 채소 등을 섭취해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다만 과일에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주의가 필요하며 신장병 환자도 과일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칼륨 섭취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바나나, 열대 과일 종류, 참외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